주제. 사춘기는 뭘까? 호찬아, 얼굴에 김 묻었어. 김? 어?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아, 여기 묻었잖아. 잘생김. 아, 뭐야. 부끄럽게. 여기도 잘생김, 쪼기도 잘생김, 얼굴에 온통 잘생김이 묻었잖아. 호찬아. 잠깐. 어? 이러면 곤란해. 네가 사춘기라서 이러는 거는 알겠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남의 몸을 만지면 안 되지. 사춘기? 그게 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자라고 있죠. 갓난아기일 때, 유치원에 다닐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여자와 남자의 몸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크게 변하면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를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때에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몸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성을 봄에 빗대요. 봄을 생각하는 때라는 뜻으로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11살에서 13살, 여자는 9살에서 11살쯤에 사춘기가 찾아온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사춘기라서 호찬이 너는 남자답게, 나는 여자답게 몸이 자라고 있던 거네? 맞아. 사춘기 때는 나 같은 연예인이나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커진대. 하지만 남의 허락도 없이 남의 몸을 만지거나 안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아, 허락을 꼭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리고 누가 내 몸을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해야 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소중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말로만 표현해야 되는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 호차, 나 너 좋아해. 아휴, 말로만 하라며. 근데 호찬아, 왜 사춘기가 되면 몸이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변하는 거야? 글쎄, 정말 그건 왜 그런 걸까? 몸의 변화를 만드는 물질인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몸의 곳곳으로 이동해요. 사춘기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에는 크게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뇌에 있는 완두콩 모양의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키와 몸을 크게 해요. 사춘기가 되면 여자의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남자의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으로 두드러지게 분비되기 때문에 여자는 가슴과 엉덩이가 커지고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변에 털이 생기죠. 그리고 생리를 시작하게 돼요. 한편 남자는 어깨가 넓어지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수염이 나고 겨드랑이와 다리, 생식기 주변에 털이 생겨요. 또 성대가 두껍고 길어지면서 목소리가 굵어지는 변성기도 겪게 된답니다. 이렇게 성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몸이 크게 변화되는 과정을 2차 성징이라고 하죠. 아,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크게 변하는구나. 아무튼 호르몬 때문에 여자와 남자는 몸이 크게 달라지니까 함부로 남의 몸을 만지는 건 더욱더 하지 말아야겠다. 바로 그거야. 그리고 내 몸도 더욱더 소중하게 잘 지키자. 나 이제 네 몸 안 만질게. 근데 호찬아, 사춘기가 되면 우리 몸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자라는 걸까? 글쎄, 우리 몸 말고 다른 게 자랄 게 또 있어? 우리의 뇌는 약 350g 정도로 태어나는데 사춘기가 되면 최종적으로 1300에서 1500g까지 늘어나면서 뇌의 기능도 발달하게 됩니다. 또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본능적 감각 정보는 사춘기 전에 이미 공사가 끝나지만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나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기능은 10대 후반에 발달한답니다. 이렇게 아직 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춘기에는
뇌도 잘하고 있었구나. 거봐, 몸만 잘하는 게 아닐 것 같았다니까. 너를 보면 막 기뻤다가 너가 없으면 막 슬프고. 이게 다 내가 사춘기여서 그랬던 거야. 그게 정말 사춘기라 그런 거라고? 그래, 남들도 다 그런다니까. 네, 과연 사춘기에는 감정의 변화가 커지게 되는 걸까요? 눈도 더 크고 코도 높았으면 좋겠다. 와, 대박! 여신이야! 어, 뭐야, 예쁜 거 날아가지고. 저기요, 저랑 우유 한 잔만. 이렇게 외모와 이성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이돌 가수같이 멋진 연예인을 선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저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래도 주은아. 한편 가족들과 함께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지고.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좀 내버려 두세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뭐야, 또 짜증이야. 뭐? 내가 언제? 너 이리 와. 어,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아, 엄마! 쉽게 짜증을 내거나 다투는 등 마음이 불안정해지기도 한답니다. 와, 완전 깍수기 너네? 내가 뭐? 어, 이것 봐, 이것 봐. 너 요즘 부쩍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잖아. 그렇긴 하지. 나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게 뭐? 이것 봐, 이것 봐. 갑자기 짜증이 늘었네. 너도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춘기라 뭔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알겠어. 깍두기 화났어? 화 풀어. 어? 허락 없이 남의 몸에 손대기 있기 없기.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깍수가 진짜 미안해. 아, 화 풀어라, 응? 사춘기니까 봐줄게. 정말 고마워. 디딤돌. 사춘기란? 여자의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남자의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크게 변하면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 사춘기는 몸도 마음도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니까 몸도 마음도 소중하게 잘 관리해요.